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 있는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귀촌 귀농하기에 적합한 15년생 부사 350주가 심겨진 1273평의 사과 과수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서양으로 펼쳐지는 남한강 조망의 시원스런 뷰로 카페나 커피숍 용지로 적합한 674평의 토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과과수원의 항공사진입니다. 6m 마을도로에 접해 사과나무가 빽빽히 심겨진 것이 보이시죠?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동네에 위치해 있네요. 15년생 부사 35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마을도로에서 과수원으로의 진입로이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과수원의 모습이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과수원의 모습이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의 시골마을이고요. 저 앞 120m 전방으로 통과하는 2차선에서 우회전하여 20여 분을 진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오고 좌회전하여 10여 분이면 괴산 IC, 30여 분이면 괴산 읍내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승용차로 약 5분 거리에 피부미용과 혈액순환에 특효가 있다는 문강 유황온천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어필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과수원의 실제 지목은 답인데 현재 사과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거고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에 면적은 1273평으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6m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새필지로 이루어진 과수원의 지형은 준직사각에 가까운 평지형으로 방향은 동서남북의 사방향이 모두 트여있는 셈이고요. 과수원의 평당가가 30만원에 면적이 1273평인지라 매매가는 3억 8,20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될 텐데요. 과수원의 금태는 두르지 않았지만 용지로서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전원주택지로서도 괜찮은 위치라서 그렇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부사 15년생이면 향후 10년간은 만수확이 지속될 테고 350그루면 수확량과 함께 수익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과수원을 함께 둘러보시면서 귀촌 귀농 구상해 보시죠.
충주도심 20여분, 괴산 IC 10여분 거리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귀촌 귀농용 사과과수원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4,208제곱미터, 1,273평이고요. 수재지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마을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답인데요. 현재 사과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직사각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동서남북 사방향이 가능하세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사과영농용지 겸 귀촌귀농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5만 6천원, 평당 매매가는 3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3억 8,200만원이 되겠네요. 교통여건 양호한 조용한 시골마을이 부사 15년생 350여주가 심겨진 평지형 사과과수원입니다. 전원주택 한채 짓고 사과과수원 영농으로 수익을 올리시며 귀촌 귀농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